오늘은 저희 팀의 프로듀서이자 모든 음악을 담당하고 있는 윤건이네 한번 가볼게요. 서울 특별시 상수동에 위치한 윤건이네 집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입구. 입구예요. 고! 참고로 윤건이네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없이 5층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아직 3층입니다. 아주 미친 집입니다. 문 열어. 예. 오예. 네, 저는 울트라맨이고요. 저희 집입니다. 여기. 이거 뭐죠? 이건 이제 경우가 선물로 사준 거예요. 엉덩이 모양인데? 만지면 행운이 와요. 그리고 냄새가 너무 좋아서 이게 부엌이 아주 그냥 냄새가 좋죠. 취향이 아주 독특하네요. 네, 너가 사준 거고요. 뭐야? 이게 진짜 연출이 아니고 뭐죠, 이거? 항상 이렇게 제가 해놔요, 이렇게. 인스턴트 식품만 먹고 삽니까? 네, 근데 어쩔 수 없죠. 혼자 살다 보면 인스턴트 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아니, 라면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저거 한 달치 같은데. 아, 이따가 같이 또 작업 끝나고 먹을 거잖아요, 우리 또. 네, 안 먹어요. 테라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넓은 테라스. 커뮤얼. 네. 테라스는 참 좋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할 게 없어요. 그냥 보여주세요. 여기서 전망이 되게 좋아서 다 보일 수 있어요. 야, 저기 보이세요? 부자 아파트? 저희 집 엘리베이터 없어가지고 바람 쐬려면 여기서 쐬야 돼요. 여기 돌아야 돼, 이렇게? 오, 집이 상당히 좋네요. 네, 저는 사실 좁은 집을 선호해요, 이렇게. 아담하잖아요, 뭔가. 아담한 집. 영원히 좁은 집에 있을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지. 나중에 큰 집으로 갈 겁니다. 꼭 다시 한번 그때 보려고 할게요. 제가 피규어를 너무 좋아해서 피규어랑 이렇게 모으는 취미가 있어요. 또 이게 원피스 식구들, 제 사랑하는 아이언맨, 오, 여기 드래곤볼과 헐크. 그러면 우리 작업실로 한번 가볼게요. 네, 작업실 어디 있죠? 네, 작업실도 근처에 있어요. 작업실로 한번 가볼게요. 고! 고! 저희 작업실입니다. 웃겨서 못하겠어요. 근데 작업실이 아까 집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느낌 탓이겠죠? 기분 탓이에요. 일단은 작업실이니까 뭐 작업하는 걸 한번 볼게요. 네, 작업실이고요. 근데 아까 분명히 그 빨간색 이 키보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작업실에서는 보라색이 있어요. 다른 거 비슷한데. 아, 지금 비슷한 거죠? 그렇죠. 기분 탓일 겁니다. 작업실에도 피규어가 있네요? 저는 항상 같은 걸 두 개씩 사놓죠. 항상 잊어버릴까봐 두 개씩 사놔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거 녹음을 이제 해야 돼서. 템페스트란 분이 좀 이따가 오나 봐요, 녹음실에. 네, 템페스트란 분이 같이 가죠. 이거 이제 한번 사소한 거 들으니까 일단 이거. 저희 항상 신나는 하이텐션 4비트. 쿵짝쿵짝 4비트. 에다가 이제 베이스를 올리죠. 그리고 리듬 3개로. 오, 리듬감 있네요. 저희는 항상 신나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드럼을 세게 들어가려고 노력하죠. 아, 그래서 녹음은 언제 하나요? 녹음도 이제 해야죠. 녹음하러 빨리 가볼까요? 녹음실로 갈까요? 네. 네, 그럼 가봅시다. 녹음하러 고! 뭐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입니다. 여기 어딘지 소개해주세요. 여기 저희 녹음실입니다.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녹음실. 네? 근데 아까 피규어가 여기 녹음실에도 또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또 말했듯이 항상 여러 가지의 피규어를 갖다 놓는 버릇이 있죠. 아니, 그것도 비슷한 이제 키보드, 하지만 파란 색깔. 다른 키보드. 네. 아, 그러면은 집에도 이렇게 피규어가 있고 작업실에도 피규어가 있고 녹음실에도 지금 피규어가 이렇게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언제 뭐 도난을 당하거나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분의 피규어를 사놓는 버릇이죠. 아까 두 개씩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세 개네요, 그러면? 하이텐션의 윤건이네 집과 작업실, 예! 녹음실 한방 괜찮았나요? 네, 괜찮았어요. 모두 같은 장소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확실한 건 그게 아니죠.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맞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우리는 하이텐션입니다. 하이텐션! 다음 브이로그 많이 지켜봐주세요. 하이텐션!